아니 절친이시잖아요, 두 분. 예. 문자 보고 이렇게 자주 주고받아요. 어때요? 최정 씨 어때요, 문자 스타일이? 문자 스타일이요? 굉장히 이기적이에요. 아, 문자가? 그러니까 나는 보내는 문자는 자기는 답 안 해요. 근데 자기가 보낸 문자는 답 안 하면 저는 완전 맞아 죽어요. 용철아, 내가 얼마나 최하정인데 네가 문자 답을 안 해? 얼마나 최하정인데? 뭐 이런 것부터 그러니까 녹화하고 있었는데 아, 너 녹화 계속해? 중간에 씨 짬 안 나? 용철아, 나는 처음으로 거절 너한테 받아봤어. 어이가 없어서. 야, 비공사고도 문자는 바로 와. 네가 뭔데 니 것도. 되게 당황스러워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그 김석훈 씨가 김석훈 씨 그 촬영하다 천주대 촬영하다가 이제 너 별말 다 아는구나.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이제 그 또 장문의 편지 있잖아요. 석훈아 미안해, 라디오 생방이 있어서 몸 완쾌하고. 목소리 왜 이래요? 그거 돼요. 몸 완쾌하고 낫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오케이 바이. 뭐 이렇게 보냈나 봐요. 근데 용철아, 야 김석훈 많이 아파? 다 본 것 봐, 나한테. 이런 거예요. 괜찮아요, 다음에 봐요. 이렇게 온 거예요. 야, 어떻게 이렇게 와? 내가 그렇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? 아, 내가 간 내용만큼 와야 돼. 그때 너무 섭섭해서 내가 거기서 이걸 해줘야 될 것 같아. 누나, 교통사고 난 형이야. 그렇지. 그치. 오른쪽이 다 다쳐가지고 왼쪽으로 그 보낸겨야 돼. 우리한테는 답장도 없었어, 황보랑 이런 애한테는. 오케이, 알았어. 수긍할게. 그렇구나, 알았어, 난 몰랐어, 그랬지. 아, 그렇게 했어요? 좀 착한 버전으로 해줘요. 얼마 사람들이 아니, 진짜 왜곡해요. 그거보다 김석훈 씨랑 최하정 씨랑도 이렇게 굉장히 좀 친하게 지는 모양이죠? 약간. 네. 아니. 응. 뭐야, 빨리 얘기해봐. 어떻게 얘기해드려요? 왜요, 왜요? 뭐 있어요? 김석훈 씨. 김석훈 씨 제 스타일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네.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. 김석훈 씨랑 씨... 저랑 비교했는데 차라리 제가 낫대요. 그러니까 아, 잠깐만요. 아니, 김석훈 씨보다 김영철 씨가 더 낫다고요?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, 답답하다. 그게 아니고요. 아니, 김석훈 씨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. 생각보다 이제. 김석훈 씨가 재미가 없으세요. 진지하고. 좀 진지하고. 네, 약간 좀 칭찬하자면 영감 같은 매력이 있어요. 이렇게. 석훈아, 이런 좋은 날에 산을 타다니. 영철이처럼 수다를 떨자고. 이렇게 해요. 그러니까 제가 더 편한가 봐요. 김석훈 씨보다는. 그러니까 우리 영철 씨는 참 이래서 순진해요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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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바빠 죽겠네. 어느 날 영철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. 왜냐면 남자가 진짜 김석훈 씨랑 저밖에 없어요. 목사님이랑 세 명인데. 김석훈이나 자기가 나 이러는 거예요. 어머! 그러면 개꿀을 해요. 네가 낫다! 네가 낫다! 이러고서 끝낸 거죠. 그런 사람이. 그걸 왜 그렇게 죽겠어.